에 대한 강세가 나타나는 것으로 봐야 될것 같은데, 왜 반도체가 이 전력과 관계가 있느냐를 한번 같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도를 잠깐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제 정부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한 조성 목표를 보시면, 이 자료는 이제 산업부 자료입니다. 그 자료를 통해서 보시면, 우리가 지금 보면 이제 서울 밑에 뭐 수원이나 판교, 그리고 화성, 기흥, 용인, 뭐 안성, 평택까지 이렇게 크게 우리가 이제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라는 목표를 현재 가지고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여기에 나오는 것들을 보시면 이제 팹리스가 이제 설계 담당이죠. 그리고 이제 파운드리 또는 이제 메모리, 뭐 소부장, 뭐 시스템 파운드리, 뭐 지금 연구 팹까지도 모두 다 여기에 상당히 이제 밀집되는 구간들을 만들어내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윤 정부 들어서서 추가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확장시키겠다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우리가 이 지도만을 보면 사실 야 여기에 이렇게 생기면서 뭐 전력 설비가 들어가 봤자 얼마 들어가 있느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그림 한번 같이 보시면 요건 이제 우리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한 위치에 대한 그림인데, 이게 다 용인입니다. 일단 용인이고, 이 용인이라는 지역이 생각보다 상당히 큽니다. 용인시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그 죽전백화점 있는데, 그쪽에 보시면 이제 거기가 이제 수지라고 하죠. 수지구가 되는 거고, 우리가 그 밑에 이제 기흥,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처인구, 여러분들이 자녀분들하고 가시는 곳은 이제 에버랜드, 그런 데는 이제 여기 포고급이 있거든요. 여기가 용인입니다. 그리고 이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요 밑에 이제 원산면이라고 적혀 있는 요 자리인데, 포고급에서 원산면까지 자동차로 가면 제가 알기로 한 20분에 한 30분 걸리거든요. 생각보다는 이 용인시 지역이 대단히 큽니다. 그럼 아까 첫 번째 봤던 그림을 보더라도 우리가 평택, 용인, 뭐 수원, 판교 엄청 큰 반도체에 대한 바운더리를 구성을 하겠다라는 거고, 거기 안에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좀더 특화시키겠다는 거니까 이런 전력에 대한 부분 자체는 상당히 민감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현재 이 그림을 뜻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것 같고, 자 그리고 이제 다음 그림 한번 같이 보시면 우리가 이제 현재 국내에서 삼성전자나 또는 SK하이닉스가 현재는 이 국내 안에서 가장 많은 전력을 소비하는 기업 1등과 2등입니다. 그만큼 이제 이 반도체라는 것이 전력 소비가 상당히 나타날 수밖에 없는 과정들이고, 사실 이제 우리가 이 반도체 공장들은 24시간 풀 가동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중간에 이제 전력을 끊기게 되면 중간에 이제 우리가 클린룸이라고 하는 진공 상태 자체가 무너져 버리게 되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꾸준하게 이런 전력 사용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기업들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제 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나 또는 정부에서 얘기하는 이런 반도체에 대한 국책 과제가 확장될수록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한 규모는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그런 전력 설비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도 앞으로는 상당한 이슈가 계속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다음 그림. 이 노란 선이 22년이고 파란 선이 23년인 거죠? 네, 고전 그림입니다. 요 다음 그림 한번 거군요. 같이 보겠습니다. 네. 자, 전기가 들어오는 과정들을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여기 이제 발전과 송전, 배전에 대한 부분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빅5 관련된 뭐 효성 중공업이나 또는 LS 일렉트릭, 그리고 HD 현대 일렉트릭이나 뭐 그런 많은 그 다섯 가지 일진전기, 뭐 제룡전기 같은 기업들은 여기 변전소 및 여기 처음에 해당하는 이 변압기 관련된 부분들이 많고, 우리가 이제 동네에서 보는 변전 관련된 부분들도 뭐 제룡전기라든지 뭐 오늘 시장에서 움직이는 이런 전선 전기 관련된 기업들도 함께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런 과정들을 전체적으로 감안해서 봤을 때 앞으로도 이런 전력 설비 관련된 이슈는 반도체와 더불어 상당한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으로 좀 판단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을 한번 같이 보시면, 우선 이제 제룡전기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룡전기 주가 추이를 한번 같이 보시면, 현재 그렇다 보니까 뭐그 기업들에 대해서 지금 다시 한번더 여러분들께 추천해 드리는 것은
좀 그런 것 같고 대신에 앞으로도 이런 전력 설비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움직임을 좀 더 눈여겨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추가적으로 저희가 뭐 뒤에 표에도 나오고 있지만 이제 월요일 방송에서 아나패스를 저희가 네.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방송이 1시 49분, 50분쯤에 끝나는데 2시에 엔비디아 테스트 통과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급등이 나왔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저 개인 유튜브에 또 들어오셔가지고 어떤 분들이 이제 안 좋은 뭐 이런 방송도 짜고 치는 거 아니냐, 알고 그런 식으로 이제 방송에서 재료를 노출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말씀들을 좀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좀 많으셔가지고 제가 이 자리에서 좀 해명을 하면 저희가 이제 그렇게 알고 방송을 하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가 직접 저희 팀원들하고 회사를 방문도 하고 또는 회사에 대해서 직접 주담과의 통화도 한번 해볼 때도 있고 여러 가지에 대한 분석을 통해가지고 저희의 머리에서 나오는 종목군들입니다. 그래서 뭔가 재료를 미리 선침해서 그런 매매를 한다 그런 의심은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그냥 방송을 보시면서 괜찮아 잘 될 거야. 괜찮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종목군들을 이런 종목도 있었네. 그런 이제 그렇게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그렇게 몇몇 종목들만 뭐 선취비를 해서 그런 좋은 수익을 냈다기에는 6월 달에 소개해 주신 종목들이 성과를 내는 종목들이 꽤 많습니다. 우선 6월 3일에 소개해 주신 세진중공업도 계속해서 강세를 나오고 있고요. 또 6월 24일 소개해 주신 아나패스, 또 6월 20일에 소개해 주신 데브시스터즈도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6월 10일 소개해 주신 하이로닉도 수익률 28%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번 들어볼까요? 사실 데브시스터즈를 이렇게 무미건조하게 얘기할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늘 상한가를 지금 갔거든요. 우리가 이 상한가를 처음 드시는 분들은 사실 안 드셔보셨죠? 비밀로 하겠습니다. 이 상한가가 자기 계좌에 딱 찍혀 있으면 정말 처음 드시는 분들은 심장이 벌렁벌렁거립니다. 그 정도로 이제 본인의 이게 정말 내가 살아있는 감정이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정도에 대한 심장 박동수가 오르는 분들도 저는 많이 봤습니다. 막 손을 덜덜덜 떠시면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 분들도 계시고 떨리는 목소리를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잘하셨고요. 잘하셨고 뭐 앞으로도 좋은 종목들 소개해드릴 테니까 방송 보시면서 이런 흐름으로 진행되고 있다. 현재는 큰 그림은 수출주를 봐야 된다. 그리고 방학 때는 게임주 이 부분 꼭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의 원픽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은 조금은 점잖은 기업 좀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게 최근에 수출주 쪽에 매기세가 쏠려 있다 보니까 신규로 들어가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시장입니다. 그래서 현대코퍼레이션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 현대코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신사업 발굴이나 자원개발 또는 자동차에 대한 부품 관련된 철강 관련해서 수익성을 좀 개선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변화가 가능하다 보고 1차적인 목표가는 23,700원, 그 손절가는 19,5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상로의 텐텐베거 오늘의 원픽은 현대코퍼레이션이었습니다.